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기대순환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 모형 얘기했었죠? 네,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였죠. 지구 자전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대기대순환,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북반구만 좀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자, 여기 영도에서는 주변보다 공기가 뜨거우니까 항상 무슨 기류?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90도 지역은요, 항상? 하강기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순환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나타나야 되지만, 실제로는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규모가 이제 30도 정도 각 크기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0도에서 30도까지 순환 하나, 그 다음에 90도에서 60도까지 순환이 하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0도에서 60도는 요거 때문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생기는 순환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상의 바람이 바로 요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쵸? 요 바람. 요 바람. 이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쵸? 네. 자, 0도에서 30도까지는 이렇게 바람이 불었죠? 이 바람의 이름은? 무역풍. 그렇죠. 무역풍.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여기서 요렇게 부는 바람이었죠? 이름? 편서풍. 그렇죠.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는 이렇게 부는 바람 이름? 극동풍.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얘네 둘은 시작이 분명했죠. 그래서 여기는 상승기류부터 시작, 여기는 하강기류부터 시작이라서 여기는 순환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대. 무슨 순환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열적 직접 순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얘는 간접순환이라 그랬죠. 옆에 순환 때문에 같이 따라서 생기니까. 그래서 간접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더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이거 이름을 또 사람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 이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요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 0도에서 30도까지의 순환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대기대순환 모형을 만든 사람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이 순환을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그래서 여기는 헤들리 순환이고요. 옛날에 이제 요거 서술형 많이 낼 때는 요 헤들리, 사람 이름을 참못 쓰더라고요. 아이를 어이로 쓰지 않나, 그죠?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다음은 여기는 페레 순환. 이 모형을 만든 자기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페레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극순환. 이름 간단하죠?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순환. 그래서 이렇게 헤들리 순환, 페레 순환, 극순환.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각각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내용이 조금 중요하니까 요거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지구자전 고려 안한 모형 얘기할 때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따진 적 있었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영도 지역 보세요. 영도 지역은 1년 내내 상승 기류가 나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기압이 발달한다고요? 그래서 저기요. 그렇죠. 여기는 저기압이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여기 저기압. 그다음에 90도 지역은 항상 하강 기류니까 고기압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지방이 의외로 사막 지대다. 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근데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이걸로 끝이었는데, 지금 순환이 헤들리, 페레, 극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또 달라졌어요. 여기 지역 볼게요. 위도 30도 지역은 지금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여기. 아, 이거 기류 보세요. 무슨 기류예요? 하강 기류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압 지대예요, 여러분. 위도 30도 지역은. 위도 20도 지역은요? 그렇죠. 상승 기류 발생하다 보니까 저기압 지대죠. 그래서 실제로 위도 30도는 고기압 지대, 위도 60도는 저기압 지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위도 30도랑 60도도 이런 기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날씨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랜만에 세계지도를 좀 꺼내보죠. 내가 그린 게 아직도 있네요. 심박도 안 지났더라. 그쵸, 뭐.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보시면 아프리카 유명한 사막 있죠? 왜? 네. 이름 뭔지 아세요? 몽골 사막. 몽골 사막. 아프리카에 사막, 몽골이 있어요? 사막. 고비 사막도 아니고? 사하라 사막이 유명하죠? 사하라 사막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 중동이죠? 여기 습해요, 건조해요? 기름 많이 나요, 건조해요. 기름 많이 나지만 건조하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지역, 여기가 위도 30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들이 위도 30도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다 방금 봤듯이 1년 내내 하강기류가 다 배달하는 지역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위도 60도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겠죠, 여러분? 네. 위도 60도 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요. 영국. 여기가 위도 60도 근처인데, 여기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위도 60도 근처. 영국, 왜 비 많이 오는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1년에 한 180일 정도 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비가 많이 오는 게 여기에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요것 때문이다. 아, 이렇게. 그래서 실제 날씨에도 이거를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이름을 또 다 지어놨어요. 좀 너무하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개 정도면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먼저 영도 지역. 영도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열대수렴대라고 부릅니다. 열대수렴대. 열대지방에서 공기가 수렴, 즉, 모여드는 곳이에요. 어떻게 모여듭니까? 무역풍으로 모여들죠. 북방에서 이렇게, 남방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열대수렴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 30도 지역은 뭐 중위도 고압대 또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교재 써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도 60도 지역 보시면 여기가 좀 이름을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름이 한대전선대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얘기 좀 해볼게요. 잠깐. 한대지방은 이제 좀 추운 지방이란 뜻이고요. 전선대래요. 전선.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우셨죠? 네. 전선이 뭐였어요? 전지통합. 그, 기단, 네? 기단이랑. 네. 땅이랑. 전선이 뭐였죠, 전선? 공기통합. 전선면과. 전선면과. 이게 이렇게. 어찌어찌. 이게 뭔데, 이게. 지표면. 지표면, 그렇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이 전선이었어요. 그럼 전선면은 뭐예요? 그 성질이 다른 공기 두 덩어리가 만나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생기는 면이죠. 네. 그래서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나야 돼요. 그 성질을 보통 이제 온도 수도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온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름을 전선이라고 붙인 거는 여기를 기점으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림 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네. 실제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남쪽은 위도 30도에서 상승한 비교적 따뜻한 공기고 여기는 북쪽은 극지방에서 내려온 비교적 차가운 공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공기,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니까 즉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썼고요. 여기 지역은 그래서 정체전선이 잘 발달해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고압대. 그냥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극지방이요, 그냥.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대기대순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살펴본 거고요. 자, 요 대기대순환 어쨌든 모형은 이렇고 실제는 이거랑 다릅니다. 실제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요거 정도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실제는 워낙에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G2에서는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배우진 않고 G2에서도 살짝 나옵니다. 살짝.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계속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제 대기대순환 배웠죠. 대기대순환 왜 배웠게요? 교과서에 있어서? 교과서에 있어서? 대학 가려고.
아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저번에 첫 시간에 때 얘기했잖아요. 날개 달고 날아다니려고 아니고 온도를 대기대사는 배운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단원 제목이 뭐예요 지금? 해양 어쩌고요? 해양의 표층순환. 그렇지. 해수의 표층순환 배우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네. 자, 저번 시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지만 이 해수의 표층순환이 바로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대기대순환 영향을 받으니까 대기대순환을 알아야 우리가 해수의 표층순환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기대순환을 먼저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9월달에 전공연합 보시겠지만 전공연합엔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네. 대기대순환 직접 출제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요게 이제 대부분 출제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요거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해양의 표층순환, 해수의 표층순환은 여러분들 교과서 111쪽, 그 다음에 교재는 74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이 여러분들 핵심 그림인데, 자, 거기 그림을 좀 보시면 굉장히 순환이 여러 개로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러 개의 순환이 있고, 이름도 굉장히 이제 많고 이런데, 이 중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영도. 한국이 세상의 중심인가요? 우리는 세계의 중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우리나라 근처를 먼저 배워야죠. 자. 0도, 30도, 60도 자료 이렇게 위도를 표시를 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북반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넓은 바다는 어떤 바다가 있을까요? 북극해요. 북극해요? 태평양, 그렇죠. 여러분들 태평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주 큰 태평양. 우리가 3대 바다 중에 가장 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대 바다 뭔지 아세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세 개가 이제 3대 대양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태평양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태평양을 볼 거고요. 태평양에서도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 북반구 지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볼 건데, 먼저 앞에서 한 것부터 좀 복습을 해보죠. 자, 0도에서 30도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해수의 표층순환 결국 대기대순환 영향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 대기대순환 중에서 바다에 닿는 바람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바다에 닿는 거는 결국 지상에 부는 바람이겠죠? 지상에 부는 거 아까 복습했습니다. 자, 0도에서 30도까지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 바람 이름 뭐였죠? 무역풍. 그렇죠. 30도에서 60도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편서풍.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수의 표층순환은 요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0도에서 30도 지역은 무역풍이 계속 불어요. 그러면 바닷물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니까 얘도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요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휘죠. 네. 오른쪽으로 휘는 건 역시 또 지구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얘는 자세한 건 G2에 나오니까 패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에 영향받아서 요쪽으로 흐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요쪽이 북쪽 남쪽이니까 사자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도에서 30도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렇죠.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게 바로 이 무역풍 영향받아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편서풍 영향받는 해수도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 같아요? 서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각각의 대기대순환이 다르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거의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이 바람 1년 내내 붑니다. 그럼 이 해수의 흐름도 1년 내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해류는 1년 내내 흐르는 해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이제 다시 그림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계지도 다시 좀 꺼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0도에서 30도 내 해류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30도에서 60도 내 해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자, 그러면 별일 없으면 여기까지 계속 흐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요. 네, 여기 육지에 막히죠. 여기도 편서풍 영향 받아서 이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요. 네, 육지에 막힙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육지가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계속 가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해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겠지만 안타깝게도 육지를 만나죠. 그래서 육지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여기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육지가 있다고 해보죠. 양쪽 끝에 육지가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육지를 딱 만났습니다. 육지를 만난 해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백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백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게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흘러와요. 그래서 백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갈라진다. 어, 그래요. 갈라진다가 정답이에요.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갈라지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 바람 때문에는 동서방향으로만 흘렀죠. 근데 이제 갈라지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좌우가 아니고 남북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남북방향. 그래서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육지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역시 또 갈라져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한 바퀴 빙글빙글 돌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빙글빙글 도는 순환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해수의 표층 순환이에요. 어디에 나타나는? 북반구 태평양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근처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순환이 바로 해수의 표층 순환의 가장 기본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해류 보면은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있고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둘이 나타나는 원인이 다르죠?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건 뭐 때문이에요? 바람. 그렇죠.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건 이 무역풍, 편서풍, 바로 이 바람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요. 그렇죠. 대륙을 만나서 생긴 것 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나는 원인을 좀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 자. 아니요, 아니요. 다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모의고사 수능 기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원인을 좀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순환이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가 이제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북태평양이기 때문에 요 순환을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게 바로 요 아열대 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아열대 순환. 네,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 되고, 이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고요. 안타까운 건 이거 이름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름. 그래서 이름까지. 네. 아열대 순환에서 해류가 네 개잖아요. 이 네 개 이름 다 아셔야 돼요. 다. 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해류의 이름은요, 만들어지는 지역의 이름을 따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역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먼저 적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름이 북적도 해류. 네. 오간대. 그래서 무역풍 받아서 흐르는 해류는 북적도 해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편서풍 영향 받아서 흐르는 거 볼게요. 얘는 태평양 중에서도 꽤나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름이 북태평양 해류. 와. 해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거 두 개를 볼 건데, 이거 두 개는 여기에서 갈라져서 쭉 흐르기 시작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지역이 일본의 쿠로시오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 빨리 잠겼으면 좋겠네요.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이제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여기는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부르게 돼요. 이렇게. 자, 누구요? 노스철. 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반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렇게 되면서 한 바퀴를 빙글빙글 도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북반구 했으니까 남반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요. 아, 네, 싫어도 알아야 돼요. 자. 네. 자, 이거는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여기 먼저 바람부터 그려보면 여기는 이렇게 흐릅니다. 무역풍, 편서풍 이렇게 보이죠? 남반구.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나와서 그려보게 하니까 거의 못 그리더라고. 안 그려본 거랑 그려본 거랑 차이가 심해요. 눈으로 보면 되게 그냥 알거든요. 근데 그려보라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한번 그려보시고. 자, 여기는 남반구니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고, 다음에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해류가 또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거, 이름까지 여러분들 뭐, 엄밀히 외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름을 제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가 이제 남적도 해류. 이러면 뭐, 어떻게 지어든지 아시겠죠? 네. 남적도 해류. 여기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 여기는 페루 해류입니다. 페루요? 네, 페루. 페루 나라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얘는 기억을 해야 돼, 얘. 동오스트레일리아. 예, 예, 여기요, 여기요. 아, 여기. 요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고요. 아.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 얘가 이름이 뭐냐면은요, 얘가 남극순환류예요.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네, 이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후시 녹음을 한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모양과 맞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 보시면은 남극순환류에 대륙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양쪽을 막고 있는 대륙이 없죠. 그래서 남극순환류는 육지에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한 바퀴 내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남극순환류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남극순환류는 남극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극쪽에 있는 극동풍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요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기출에 정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대서양 쪽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멕시코 만류라고 써져 있는 거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멕시코 만류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 멕시코 만류는 우리 아열대 순환에서 보면은 여기 쿠로시오 해류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대륙 만나서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아열대 순환에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열대 순환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은 북적도 해류에서부터 쭉 흐르다 보면은 육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육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자, 이 쿠로시오 해류는 온도가 어떨까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말했다시피 북적도 해류에서 적도 쪽에 가깝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 쿠로시오 해류는 굉장히 따뜻하겠죠. 반면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는 비교적 고위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차가울 거예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는 따뜻하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차가운 해류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이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역은 난류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 난은 따뜻한 난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은 해류가 되겠죠. 반면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라고 부르겠죠. 네, 한은 차가울 한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크루시에르는 난류, 캘리포니아에르는 한류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얘네 둘의 특징을 지금부터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얘네 둘은 이 온도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75쪽 보시면은 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부터 그걸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네 가지 요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류, 한류 쓰고 자, 난류는 여기서 크루시오 해류에 해당을 하겠죠. 한류는 캘리포니아 해류. 자, 여기서 네 가지 요소 비교할 건데 자, 첫 번째로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 거예요. 방금 살펴본 거. 바로 수온이요. 자, 수온 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난류가 더 높습니다. 이건 뭐 단어 뜻이니까. 그렇죠. 써있듯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볼 건데 두 번째는 바로 염분을 보도록 하겠죠. 자, 염분은 누가 더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염분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크루시오? 캘리포니아? 자, 네. 요거는 우리가 같이 보면은 염분은 난류가 더 높아요. 자, 난류가 더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증발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저위도 지역에서 증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쪽에 염분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증발이 활발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난류가 수온 염분이 더 높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로는 용존 산소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존 산소량은 누가 더 높을까요? 앞에서 배웠었는데 1학기 때. 자, 누가 더 높을까요? 난류, 한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 기반으로 하면 앞에서 우리가 1학기 때 차가운 바닷물일수록 산소가 잘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류가 더 높습니다. 자, 배운 내용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탄산음료. 네, 그거 생각하시면 차가운 게 더 잘 녹는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 바로 영양염료입니다. 영양염료. 자, 영양염료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이 되는 염료예요. 즉 물고기 밥입니다. 물고기 밥.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크릴새우, 플랑크톤. 자, 이런 것들이 영양염류에 해당을 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용존산소량이 중요해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 쉴 게 많은 한류 쪽의 영양염류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류 쪽에 영양염류가 높기 때문에 크릴새우 플랑크톤이 많이 살고요. 그게 바로 남극 쪽에 생명체가 많이 사는 이유예요. 영양염류 높으니까 먹을 게 많고 이거 먹는 펭귄도 많고 그걸 잡아먹는 범고래도 많고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까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